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추석 주간이었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혼자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가족하고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친인척하고 또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추석은 다르게 표현하면 추수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이미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상한테 경배를 하고, 좀 더 유식한 사람은 하늘 신에게 경배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조상이 원하는 뜻이 있구나.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길이 형통하구나. 제삿날 때 깨닫는 것입니다. 추석 때 모여서 풍성한 음식을 차리지 않습니까? 와, 이거 우리 먹어야지. 이 음식 우리 먹을 거야. 물론 우리가 먹지만 사과배 이따만한 거, 오징어, 문어, 조기, 평소 보지 못하는 음식들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먹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기 위해서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상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밤을 좋아했지. 밤도 큰 거 사요. 그리고 사탕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사탕, 과자도 올리기도 합니다. 과일, 각종 과일을 다 올리죠. 누구를 생각하면서? 조상을 생각하면서. 조상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돌아가셨지만 결국 조상들은 부모들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면서 상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절을 할 때, 야, 똑바로 하네. 아빠, 나 싫어. 애끼 이놈. 빨리 절해. 절도 몇 번? 두 번을 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두 번 해야 되고. 총 몇 번을 합니까?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까다로워요. 금방 절 한번 드리고 끝내면 되는데 또 절해라. 일어섰다가 술을 따뒀다가. 알고 보면 여러분,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명문 가문은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렸고, 음식이 좋은 음식이 올라가면 참 좋지만 뭐 사는 게 빈번찮은데, 뭐 조기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조기 대신에 물기기를 올립니다. 그냥 붕어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님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를 올립니다. 붕어를 올린다는 거죠. 그런다고 조상이 노하겠습니까? 그 정성을 받는데, 제사를 정성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 가정과 그 가문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나 점쟁이 찾아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안 보고 있구먼. 그거 다 걸려듭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귀하게 여기지 않구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뭐라고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동생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한테 장남이니까 유산을 줬잖아. 10억을 줬어. 근데 왜 동생을 돌보지 않아? 예끼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라. 점쟁이가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어때요? 개종을 하면, 교회를 다니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조상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폐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명절 때 우리 부모님들, 특히 사위가야 사위가 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받으셨죠? 제사 때 왜 문란이 일어납니까? 난리가 일어납니까? 며느리가 실족을 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고생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시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시어머니가 용돈을 주면
며느리는 1년에 추석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네 번 되면 좋겠다. 분기별로 추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너무 많아요. 야, 우리 집에는 제사가 많아. 몇 번? 1년에 12번을 지낸다고 합니다. 와, 여자들은 미치는 거예요. 노동이니까. 남자들은 먹고 있으니까. 그러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70만을 꽂아준다. 100만을 준다. 며느라 수고했다. 12분이 뭐예요? 12분이. 매주 데려도 직장 안 다니고 매주 데려도 되겠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이죠. 그냥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노동에 따른 정확한 대가를 주셨습니다. 오전에 일찍 일하러 오면 뭐해? 일을 안 하는데. 그러나 퇴근쯤 되어서 6시 퇴근이야. 그러나 5시에 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을 똑같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추석 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제사를 드리는 집안은 반드시 부모님이, 어른이 반드시 용돈을 주시길 바랍니다. 며느리에게. 그리고 딸, 수지가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청소도 하고. 그럼 용돈이 나오는 거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설거지 하는 것도, 음식 작업만 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본인이 해야지. 꼭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맞죠? 행복해지고 싶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 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할 때 있었는데 그것도 잠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유지가 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기쁨이 평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기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쁨이 유지되지 않을까? 왜 행복이 유지되지 않을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바로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자기 자식을, 자기 친구를, 부모를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 왜 없을까? 왜 없긴?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데 귀하게, 별거 아닌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귀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걸로 돼요? 귀하게 얘기합니다.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식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누굽니까? 우리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형제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가 형제였습니까? 강원도만한 나라에서 뭐 다 사촌이고 팔촌이고 다 친척이 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혈통입니다. 형제였습니다. 바로 그 형제는 바리새인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지 않았냐. 다 아멘이래 버려. 맞아. 나 죽을 수밖에 없었어. 나 병신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 나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 나 앉은뱅이로 살 수밖에 없었어. 나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병이 있었어. 애를 못 낳아. 나는 멀쩡하지만 애를 낳을 수가 없었어. 나는 결혼 못해. 장가 못 가. 시집 못 가. 근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짝을 얻었어. 예수님이 짝을 지어주셨어. 짝을. 얘기 네가 어떻게 결혼을 해? 뭐 생긴 게? 아니야. 마음이 예쁘다 하셨어. 예수님이 나한테 마음이 예쁘다 하셨어. 나한테 능력도 없는 게 아니야. 나한테 능력이 있다 하셨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있다 하셨어.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있다 하셔서 그래서 처음 배필을 저에게 주셨어. 나에게 주셨단다.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기를 하루의 삶을 일기장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기록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2000년 전에는 그 시대 문명이 거래했습니다. 그거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아는 것입니다. 왜? 삶은 똑같으니까.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 잘 되고 싶습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싶습니까? 미래를 잘 살고 싶습니까? 과거를 확 잘라버리고 싶습니까? 바로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이 오늘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오늘이 현재가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염원했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육 하나이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시듯이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다.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과거를 바꿀 수가 있고 미래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현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현재 지금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과거만 어때 하소연을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왜 저러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과거에 그랬을까?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시력도 나쁜데 계속 미래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멀리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이 친구가 내가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은데 내 자식이 별로인 것 같은데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얼마나 소중한 자식인데 공부는 못해도 남들보다 좀 못생겨도 여자는 예뻐야 되는데 우리 딸이 왜 못생겼을까 까지 말고 내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인데 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데 그걸 모르고 저 멀리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 깨워주셨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생명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이 말씀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으니까 그 누구 아니라 해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핍박이 그렇게 있어도 제가 부모하고 등졌으면 등졌지 내가 우리 가정의 호적에 족보의 이름을 재버리더라도 지워버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등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내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정 핍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정 핍박을 이기니까 제 동생도 그렇고 제 아버지 어머니 저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다. 저보다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반면에 형제를 미워하면 생명권에서 사망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무슨 왕, 머슴이지, 종이지, 머슴이지, 볼 게 뭐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칭하셨습니다. 인류의 왕이셨습니다. 예인, 사람은 콧방귀 끼겠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은 금그릇을 만들 수 있고 질그릇을 만들 수 있고 토기장 마음입니다. 만들었다고 마음에 안 들면 부술 수도 있는 것이고 토기장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정하셨습니다. 예정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해버리신데 어떡할 거야? 정해버렸는데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때에 맞게 살아야지.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믿고 따른 때를 지나서 이제는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그 민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 와서 출애굽한다 맞아 죽어요. 뭐 바보지. 여호수아가 와서 공격하자고 맞아 죽지.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는 그 민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민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민족적이지 않습니다. 국가적이지 않습니다. 세계적입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인류가 존재하는 날까지 그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왜 그럴까? 그를 중심을 삼으면 삼을수록 기쁨과 행복은 물론이고 모든 악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있잖아. 복도 중요한데 화가 없어야 된다. 다른 말로 돈도 중요한데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내가 아프더라도 병신이 되더라도 물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거느려 본 사람은 돈도 중요한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다라고 합니다.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가져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 염원하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지 않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겪어보지 않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지구에서 못 벗어나듯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진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이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운명이었어. 베드로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말고는 이름도 말고입니다. 내 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내 말고 했는데 말고가 이름대로 말고가 그만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 말고 하다가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실감할 것입니다.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살려주셨을까? 네 멋대로 이제 죽지 말고 내 원하는 뜻을 다 이루고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죽도록 하라 베드로야. 그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그 뜻을 받들지요. 제자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맞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살게 되었어. 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추석 우리나라 큰 명절이죠. 추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잘하시고 그리고 아들 딸한테 부모님들은 아들 딸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명당 자리입니다. 명당 자리. 명당 자리. 명당 자리 쉽게 표현하면 뭘까? 좋은 자리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명당 자리를 원합니다. 왜? 명당 자리는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묘를 쓰는 사람들 묘를 잘 쓰면 명당 자리에 묘를 쓰게 되면 후손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사 갔을 때 명당 자리. 아, 명당이 어딜까? 명당이 어딜까? 저기가 명당이구나. 와, 우리 가정이 부귀영화가 넘치겠다. 다들 명당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명당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쉽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학교 선생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 공부 안 하는 애 제일 앞에 앉힌다고 해서 집중이 될까? 진짜 공부 잘한 학생,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졸지 않고 집중하는 학생, 늘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저 뒤에 앉혔습니다. 그 학생이 공부를 못하게 될까? 아, 조용히 해! 집중해! 앞에 앉아도 네, 졸고. 예, 명당자리입니다. 선생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그 판서 글씨 하나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명당자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자리가 명당자리인데 저 뒤에서 내 졸은 애를 데려와서 앉혔습니다. 한 달이 가고 6개월과 1년을 갔는데 성적은 뭐예요? 성적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 것은 뭐가 올랐다? 열만 받았습니다. 열만 받아서 선생을 더 미워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부끄러움을 줘? 내가 뒤에서 자고 있는데 제일 앞에 와서 졸게 만들어? 왜? 졸다 보면 혼자 깜짝깜짝 놀래잖아 여러분. 뒤에서 놀랄 때는 아무도 몰라. 근데 앞에서 졸다가 그러면 뒤에서 학생들이 킥킥킥킥킥 대고 수근수근 됩니다. 얼마나 쪽팔려. 선생이 나한테 지금 나를 완전히 지금 깔아뭉개려고 나를 무시해도 유분소지 그리 생각해요. 그걸 명당자리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답이 나온 겁니다.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명당자리가 어딜까? 아니 우주에서 제일 명당자리가 어딜까? 여러분 어딜까? 지구지 뭐. 말하지 않아도 지구지. 그런데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달나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나? 달나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나라고 합니다. 그건 뭐가 같냐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 우리 어머니 몸에서 사람이 제일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자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만 명 중에 1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자궁 말고 옆에서 아이가 살았다 들어보셨습니까? 자궁 말고 자궁 밖에서
있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이야. 근데 그거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대단하다 생각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골 때리는 겁니다. 마치 이 눈을 더 귀하게 보고 눈을 더 소중히 하게 되는데 왜 내 뒤에는 눈이 없을까? 야, 이식수술 한번 해봐라. 내 뒤통수에 귀를 눈을 한번 만들어봐라. 똑같아요. 그거와 100만 명 중에 이식수술 성공해가 뒤에 눈이 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한다고 그 일을 해? 뭐 한다고 그 돈을 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창조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획기적인 것을 뭔가 발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과학자도 있고 무지한 학자도 있고 무지한 종교인도 있고 여러분 진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별거 있는 줄 아세요? 새로운 말씀이 새롭게 우와 새 시대가 되면 새 노래 불린다 그러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가 뭔데? 진리를 넣으면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 말씀을 듣고 노래를 부르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면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다 피하고 기존의 모든 노래를 피하면서 부르는 게 새 노래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런 역사를 쓰려고 합니다. 무지한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복원시키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을 귀하게 여기게 하려 오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명당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당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명당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뭐랄까? 아버지 때문에 그 명당이 아니라 저주의 땅으로 변해 버립니다. 엄마는 아이를 가지면 먹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 자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 입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이를 위해서 먹고 아이를 위해서 안 좋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게 명당의 마음입니다. 그게 명당 자리입니다. 명당 자리에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님의 아름다운 소리, 엄마의 아름다운 소리, 희생적인 소리, 헌신의 소리, 정말 아끼는 소리, 소중하게 여기는 소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먹고 싶은데 아이를 위해서, 나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내가 젊은 시절 내가 한때 담배를 피웠는데 근데 임신을 했어, 아이를 가졌어, 나 술을 너무 잘 마시는데 아이를 위해서 술을 끊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귀하지 않습니까? 내 새끼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곳이 명당 자리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명당 자리란 말이야. 여러분 사는 집이 혹시 전세집입니까? 월세입니까? 집이 없습니까? 저 부잣집, 와, 집 너무 좋다. 풍수도 너무 좋고 너무 좋다. 나 저런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러나 사랑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고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해주고 소중히 해주고 네가 잘 되길 바란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명당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 마구간이 명당 자리입니까? 명당 자리가 아닙니까? 다 명당 자리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명당 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명당 자리지. 요즘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누굽니까?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뭐 트로트의 전설이 콘서트를 했는데 가게가 안 돼. 이 근처에도 꼭 망하는 가게가 있어. 장사가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 아마 미어 터질 겁니다. 갑자기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명당이 아니야라고 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 자리에 들어가면 다 망해. 저 자리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다 망해. 안 돼. 안 돼. 그리고 저 병원 안 돼. 손님이 없어.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대통령이 왔다 갔대. 장관이 왔다 갔대. 야, 가수가 온대. 가수가 온다 그러면 아프지도 않는 학생들이 아프다고 표를 받고 의사 선생님 제가 그 가수 오빠가 오면 옆에 그 침실에서 침대에서 저 침 맞고 싶어요. 저 옆에 저 옆에 좀 저 앉게 해주세요. 치료받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태어났습니다. 저 지리산. 뭐 무슨 산 무슨 산. 그리고 무슨 강 무슨 강. 풍수가 너무 좋아. 그런데 그 풍수를 보지 않고 그 집을 딱 봅니다. 집만 비춥니다. 그게 명당으로 보일까요? 초가집인데 그 방구석부터 시작해서 그 온 집안이 어때요? 못 사는 집안인데 그게 명당으로 보일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확대시켰을 때 명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집만 봐서는 명당이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집 자체는 지옥입니다. 완전 마구간이고 동물을 키워야지 어떻게 사람을 키울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서 높은 산에서 저 멀리서 보면 그 집이 풍수 지리적으로는 어때요? 명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멀리 내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조금만 봐서는 귀한 사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귀한 사람 치고 훌륭한 사람 치고 모두 다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자리 명당 자리 하나 주세요 그래요. 우리 둘 다 주의 우편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게 명당 자리 아닙니까? 명당 자리라는 거죠. 명당이지 명예의 전당. 거기에 이름을 올려달라는 거야. 거기에 아무나 그 이름이 올라가나? 어떤 삶을 살아야 그 이름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될까? 피눈물이 아니라 피똥 싸지 않으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예. 그 예수님이 뭐라 하셨겠습니까? 참 왜? 이 야고보하고 요한만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러하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그러나 이 말을 한 제자들은 제자들이 분하게 여깁니다. 저 새끼 뭐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분해 참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감히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래. 내가 앉아야지. 제자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앉아야지. 저 새끼 저 야고보 저 새끼 요한 저 새끼 저거 좀 이따 봐 두고 봐. 마리아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 마르다는 밥 안 준다 저 새끼는. 밥 안 해준다. 내 과일 안 깎아준다. 어때요? 설교 끝나고 이제 과일 먹을 때 마르다 누나 나 과일 안 하죠. 니가 깎아먹으래. 나. 그러지 않겠어요? 니가 깎아먹어. 왜? 그 한마디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어미가 등장합니다. 엄마가 이 말씀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직접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엄마가 나타나서,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청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제 소원이 있는데 우리 아들 열심히 예수님 쫓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늘 축복하고 예수님이 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기약 얘기지 않습니까? 원컨대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딱 보면 알지. 뭔데? 주의 우편에 우리 한 아들과 주의 좌편에 한 아들을 안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무시하지 않으셨고 이 여인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구를 가지고 말씀의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 요한이가 하는 그 부탁에 그 자기들의 그 소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의 떡을 떼셨습니다. 왜? 모든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명당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명당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명당 자리에 살고 싶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예, 답이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도록 하라. 내가 받는 그 세례, 그 은혜를 너희도 받도록 하라.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라. 이게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편과 좌편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다? 하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명당 자리에 앉고 싶거들랑 예수님이 받는 잔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그 잔은 쓴 잔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희생의 잔이었습니다. 헌신을 뛰어넘어 봉사를 뛰어넘어 희생의 잔이었습니다.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우편에, 내 좌편에 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원하냐? 사람들은 항상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냐? 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러면 낮은 자가 되도록 하라. 낮은 자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높은 자가 될 수가 있다. 제자들 중에서 네가 어떤 이 되고 싶어 하느냐? 네가 최고가 되고 싶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고 해버렸습니다. 종이 되어라고 해버렸습니다. 종. 영적으로는 종. 치면 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면 그 소리를 내어야 됩니다. 종은 종소리가 나잖아요. 그걸 육적으로 풀면 항상 낮아지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라. 부모는, 부모가 딱 되면 자신의 삶보다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엄마 자궁이 명당이라고 했는데,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도와야 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야 합니다. 엄마가 10개월 동안 이 자식을 위해서 오직 살아갑니다.
이게 엄마 몫이고 그 다음 아이를 이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땅을 밟을 때는 이제는 아버지의 몫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엄마 몫이 중요하고 아이가 이 땅에 나왔을 때는 아버지라는 그 역할, 아버지라는 이 이름, 아버지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를 명당 자리에서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명당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이를 정말 아끼고 귀하기고 소중히 여기고 남들은 다 못났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공부도 못한다고 하지만 못생겼다고 하지만 내 딸이 너무 예뻐. 내 아들이 제일 훌륭해, 왕자 같아. 정말 귀하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계속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집 자체가 명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오는 그 집이, 그 곳이 명당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명당 자리 아닙니까? 명당 자리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이 떠났습니다. 어떤 자리를? 명당 자리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 그런데 희한한 종교가 많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종교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맺혔는데 결국 어때요? 미국이라는 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명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명당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지구촌에서 이 대한민국이 명당 자리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명당 아닙니까? 명당이지. 사계절이 있는데 여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 이게 바로 명당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종교 자유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런 종교가 탄생할까라고 하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라는 존재는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순이 없습니까? 우리가 다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축소시키면 나 개인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많은 단체보다 장점이 많은 단체를 택하면 그곳에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명당 자리입니다. 나 사업 성공하고 싶다. 근데 저 사무실에서 사업하는 사람마다 다 실패를 했어. 저 자리가 잘못됐나? 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장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곳에서 계속 장사를 하니까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딱 보고 아 장사의 위치가 아니구나 그곳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사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사업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데서나 사업 안 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는 내 아들과 내 딸 아무에게나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도 아무나 선생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아무 학원에나 학원에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학교도 그냥 무작정 보내지 않습니다. 딱 보고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알아보고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여기까지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여러분, 명당 자리. 초가집이야. 집인데 초가집보다 좀 더 좋다 치자 기와집입니다. 나는 정원도 없고, 나는 잔디밭도 없고, 누구 집에는 농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다 그러던데, 나는 뭐 한 평도 없고, 집이 왜 이래? 이 명당이 아니구나. 저 집이 명당이다. 저 대가집이, 저 주택 봐봐 멋지다. 명당이야. 근데 갑자기 시에서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 집 옆에 공원이 생겨버렸네. 자기 집 옆에 공원이 생겨버렸어요. 운동장이 생겨버리고 잔디밭이 생겨버리고 그 비싼 나무들이 쫙 숨겨져 있습니다. 연못도 생겨버리고 내 뜻은 아니지만 누릴 수 있잖아. 그죠? 그 집이 명당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잘못하면 계속해서 어때요? 자기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불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사람의 습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그리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오직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이 몸 한뚱아리, 몸뚱아리 이거밖에 못 가져갑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마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속사람, 영신, 영혼이라고 하는데 다음 생에서 살아가는 몸뚱아리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몸뚱아리 하나로 태어났다가 몸뚱아리 하나로 가는 거예요. 다음 생을. 이 세상은 이 몸 보이는 그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누가? 내 마음이 누구의 바로? 내 자신이. 나 자신이 내 몸 가지고 살아가다가 또 내 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음 생을. 가지고 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못 가져갑니다. 고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두고 여러분 누리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명당 자리다. 여러분 집 옆에 공원이 있습니까? 명당 자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돈 안 들어가잖아. 나무 잔디밭 다 관리해 주는데, 시에서 다 관리해 주는데 내가 돈 안 들여도 돼. 그리 사는 집이 있으면 여러분 그곳이 명당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가 집이 명당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명당 자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공부 못하는 애는 앞에 앉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공부 잘하는 애는 저 뒤에 앉혀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텔레파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싫어하고 공부의 가치를 모르는 학생은 제일 명당 자리에 갖다 놔도 어때요? 나중에 선생을 원수시합니다. 오히려 선생의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고로 어디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역 환경의 주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볼 때, 멀리 큰 인생을 볼 때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마음을 정하면 다 주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왔을 때 어디가 명당입니까? 높은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명당입니까? 전세살이를 할지라도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진 났는데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명당자리지. 안 그래요? 명당자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도래했을 때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명당자리를 원하십니까? 왜? 네, 저도 명당 자리를 원합니다. 좋은 자리를 원합니다. 보이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습니까? 그 자리가 명당 자리지. 그러면 낮은 자가 되도록 하라. 낮은 자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내 잔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잔, 그 잔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잔이었습니다. 그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도 그 잔을 받도록 하라. 시대에 맞는 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쓴 잔이 되는 것입니다. 쓴 잔. 지난 과거의 삶, 쓴 잔을 마시셨습니까?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남들이 겪지 못하는, 남들이 먹을 수 없는 죽음의 잔을 혹시 마셔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아있습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명예 전당에 오를 이름이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 이겨냈기 때문에 명예 전당에 오를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존중받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항상 낮아지고 낮아지고 내가 어떤 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거들라, 먼저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 헌신하는 삶,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희생하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순교하려 해도 순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 무슨 희생을 해? 이미 다 지났습니다. 헌신하는 삶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헌신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개개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꼭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꼭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당 자리, 정말 우리는 명당 자리를 원하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서 경쟁에 경쟁에, 어떤 곳은 피를 흘리는 곳도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아니 우주에서 제일 명당 자리가 어딜까? 지구인데, 그리고 지구에서 제일 명당 자리가 어딜까? 알고 보면 자기 자리입니다. 이 지구가 명당 자리입니다.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딜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딜까지만 알고 보면 자기가 태어난 그곳, 그 나라가 정말 귀한 곳입니다. 소중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소중하게 될 줄 정말 알았을까? 그처럼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 속에서 살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귀한 시대, 너무나 축복받은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 잔을 마신 자들이 있습니까? 남들이 마실 수 없는 쓰디 정말 쓴 잔을, 그 쓰고도 쓴 잔을 마신 사람이 있습니까? 명예 전당에 오를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저희들 또한 그 모습을 이어받아 각자 처소에서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 오고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가 명당 자리요, 고통의 자리인 것 같지만 명당 자리요, 자신의 이름이 명예 전당에 오를 이름입니다. 하늘나라에 기록될 이름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할 때마다 기도를 올림및 속삭임및 주여 영으로 임하셨으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명예가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